시곡 시험곡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는 베토벤 소나타 3번 1악장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대학 입시, 예고 입시, 기말 실기 시험곡으로 많은 학생들이 연주하는데요. 저도 옛날에 예고 입시곡으로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입시 장소나 무대에서는 연습을 완벽하게 해도 평소 기량의 100%가 나오기 어렵고, 또 특히 무대에서는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이 곡에서는 어떤 생각지 못한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첫 부분. 이첫 부분에서 느껴지듯이 베토벤 초기 작품 특유의 밝고 깔끔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곡의 빠르기도 알레그로 콘 브리오인데, 브리오는 생기 있게, 밝게, 콘은 영어의 리드, 함께라는 뜻이어서 이 빠르기와 악상을 잘 지켜줘야 돼요. 또 베토벤 초기 작품들은 고전 시대이지만 바로크 쪽에 가까운 시대였고, 피아노가 이렇게 지금처럼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낭만 시대 곡처럼 악상 변화가 크지 않고 템포 변화 역시 크지 않습니다. 이 곡도 악보에 충실하면서 깔끔하고 박자를 정확히 지키면서 연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12마디까지 일단 들어볼게요. 연주할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또 실수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특히 이 곡은 처음부터 테크닉이 어렵고 손가락이 꼬이기 쉬워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또이 부분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양손을 나눠서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마디, 여기는 가볍게 위로 띄우는 느낌으로 연주하세요. 이렇게 살짝 위로 띄우는 느낌으로. 이 부분은 다이나믹이 피아노여서 중간에 나오는 스포르잔도를 너무 크게 치면 안 되고요. 살짝 강조하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면 돼요. 건반은 위에서 열로 찍지 말고 스펀지를 꼭 누른다는 느낌으로. 13마디부터는 갑자기 포르티시모로 변하는데, 베토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상이 갑자기 변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작곡가들은 피아노에서 포르티시모로 가는데 크레센도 또는 디크레센도를 거쳐서 점점 변하는데, 베토벤은 스위토 피아노, 스위토 포르테를 줄여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베토벤만의 천재성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그런 악상인데요. 그런 악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포르티시모 직전에는 크레센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껴둔 에너지를 13마디부터 폭발적인 힘을 사용해서 쏟아 부으셔야 돼요. 이렇게. 피아노를 더잘친 것처럼 들리게 하려면 다이나믹 변화를 피아노는 더 작게, 포르테는 더 크게 연주하면 많은 사람이 같은 곡을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더잘 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포르티시모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서는 앞부분도 확실하게 대조적으로 연주하셔야 돼요. 또 이런 부분은 프레이즈를 만들기보다는 모든 음을 한음 한음 음내 같도록 또렷하게 들리게, 음내가 좋아서 좋고요. 또 중요할 부분은 20마디에서 작아지지 않고 계속 크게 밀어붙여야 돼요. 디크레센도 하지 않고 계속 포르티시모. 21마디
파티야, 23마디의 트릴. 이 트릴이 어려우니까 빠른 템포에다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다 트릴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렇게 말고 한 번만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게 실수 적고 박자를 놓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또한 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연습을 많이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틀리지 않는데 이런 방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틀리기 쉽거든요. 특히 25마디에 이런 부분에서는 양손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특히 왼손을 많이 왼손 따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디크레센도 없이 폴티시모로 마무리. 27마디부터는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제가 강조를 했듯이 포르티시모와 피아노 대비를 더 확실하게 무대에서는 포르티시모는 좀더 강하게 피아노는 좀더 부드러운 소리를 내면 더 효과적이에요. 이 부분은 27마디부터 38마디까지 피아노로 부드러운 멜로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낭만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요. 베토벤 초기 작품임을 항상 명심을 해서 이 부분에 다이나믹을 많이 만들면 안 됩니다. 악보에도 베토벤이 악상을 그려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멜로디가 깔끔하면서 예쁘게 들려야 되고 왼손은 소리를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기서도 역시 조심할 것은 38마디에서 크레센도 없이 계속 피아노로 가다가 정확히 39마디부터 포르테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악장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스폴잔도를 더 강조하셔도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페달을 정확히 스폴잔도 음에만 밟아야지 좀더 길어지면 소리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페달 들지 않기에 짧게 밟아주세요. 마디까지는 베토벤이 직접 돌체라고 분위기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연주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오른손과 왼손이 멜로디를 주고받는 부분인데 53마디까지 걸쳐 3마디에 걸쳐서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보이시죠? 베토벤이 직접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51마디에서 55마디까지 길게 한 프레이즈로 부드럽게 가지만 그 돌체 속에서도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는 하늘만은 커지고 작아지는 기분으로 연주하셔야 돼요. 이렇게. 59마디의 트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통 이렇게 시그니처라시 파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트릴이 음이 많아지면 다음으로 넘어갈 때 늦어지거나 실수가 많아지는데 트릴을 시도시라시 말고 시도시로 짧게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박자를
지치지 않게 더 효과적이에요. 또 58마디부터는 크레센도까지 나오죠. 59마디에 한음만 확실히 크레센도해서 61마디 포르테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61마디부터는 다시 포르테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른손인데 오른손이 넘어가면서 손이 꼬이고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음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69마디부터 72마디 이 부분은 오른손은 스타카토, 왼손은 노미 레가토인데 이 부분에 페달을 쓰게 되면 소리가 아주 섞이고 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페달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오른손 스타카토를 강조를 하면서 왼손이 자연스럽게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레센도 하지 말고 바로 왼손 포르테시모로 가야 돼요. 다음 77마디부터는 트릴인데 이 트릴이 어렵기 때문에 또 무대에서 긴장하면 눈이 빠지거나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마음 편하게 연주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을 트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16분 음표 7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6분 음표 7개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90마디까지 크게 밀고 나가야 돼요. 페달은 음 4개씩 밟으세요. 이렇게 베토벤 소나타 3번 유락장을 알아봤는데요. 테크닉적으로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템포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곡 연주하시는 분들 연습 잘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